20세기 말, 21세기 초 한국의 소년 소녀들을 들었다 놨다 한 베르나르 베르베르. 오늘도 단편집 나무에서 꼽은 작품 완전한 은둔자를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러했다.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모든 게 이미 내 안에 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을 알고 사람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하고 이러저러한 경험을 쌓아야만 할 듯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마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란 말인가. 그는 줄곧 그런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미 자기 안에 있다. 인간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드러낼 뿐이다. 그렇다면 갓난아기도 이미 위대한 현자일 수 있을까? 어머니 뱃속의 아기가 백과사전에 방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귀스타브 루블레 박사는 유명한 의사였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였으며 이웃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모든 게 애초부터 자기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니 다시는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것 말고 다른 일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내 안에 있다면 사람들과 부대끼며 세상 속에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에 나오는 탐정 에르킬 푸아로를 떠올렸다. 푸아로는 안락의자에 편히 앉아서도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잘 해결하지 않았는가. 귀스타브 루블레는 한동안 자기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내면 여행을 존중하여 음식을 쟁반에 날라다 주었다. 여보, 어떤 생각이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야. 삶에서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저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발견할 뿐이지. 그녀는 남편 곁에 앉아 상냥하게 말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난 당신 생각을 따를 수가 없어. 나는 학교를 다녔고 거기에서 역사와 지리와 수학과 체조를 배웠어. 수영도 나 혼자 저절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영장에 다니면서 크롤도 배우고 평영과 접영도 배운 거야. 당신과 결혼한 뒤에는 남녀가 짝을 이루어 사는 법을 배웠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는 육아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됐지. 그 모든 게 실제를 해보기 전에는 모르던 것들이야. 그는 빵 한 조각을 집어들고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깨지락거렸다. 꼭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지식은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어도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말이야.
나는 최근 며칠 동안 방에 혼자 있으면서 배운 것이 세계를 두 바퀴 돌면서 배운 것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해. 발레리 루블레는 남편의 말이 하도 어이가 없어 정색을 하며 되받았다. 만약 당신이 세계 일주를 했다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었을 거야. 그런 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세계 여행을 안 했어도 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 내 안에서 그것을 알아냈어.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지. 그러자 이미지들이 섬광처럼 스쳐갔어. 마치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담은 그림 엽서들을 받은 느낌이었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일찍이 무수한 은둔 수행자들이 행했던 일이야. 발레리는 아름다운 젓갈색 머리채를 흔들었다.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갇혀 살다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당신의 뇌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해도 현실 세계는 그 정보들을 넘어서 있다고. 세상을 온전히 안다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인간의 뇌가 가진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발레리는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다. 누가 보기에도 자명한 사실을 놓고 이러고 저러고 떠들어봐야 잔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귀스타브는 이제 환자도 받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아이들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의 아내뿐이었다. 하지만 설령 그를 보더라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바깥 세계의 정보는 일절 전해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음식을 날라다 주고 시중을 들어주면서 남편을 도왔다. 비록 남편의 신념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평온한 명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여유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인간은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한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수명과 음식에 종속된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때부터 귀스타프는 커다란 칠판에 어떤 실험과 관련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일이 마무리된 뒤에는 갖가지 전자기구를 주문했다. 그런 다음 예전에 연구를 함께했던 동료 몇 명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러저러한 수치를 계산하고 수정하기를 여러 차례 거듭하였다. 귀스타브는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실험이 어떤 것인지 아내에게 설명했다. 문제는 육신이야. 우리 몸은 살로 둘러싸여 있고 피와 뼈로 가득 차 있어. 이 살과 피와 뼈는 유지와 부양을 요구하고 세월이 흐르면 쇠약해져. 우리는 육신을 지켜주고 먹여주어야 하며 병이 나면 치료를 해줘야 해. 육신은 수면과 음식을 필요로 하지. 하지만 우리의 뇌만 놓고 보면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 뇌가 하는 활동의 대부분은
다른 기관들을 관리하는 거야. 우리 몸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에 우리 에너지의 대부분이 허비되고 있는 셈이지.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속여. 감각 기관들이 보내는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다 보면 미망에 빠지기 십상이지. 몸은 우리 생각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것을 가로막아. 그는 물이 담긴 유리컵을 일부러 쓰러뜨렸다. 물이 카펫 위로 흘렀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다. 여기 컵과 물이 있어. 육체가 컵이라면 정신은 물이야. 컵이 없으면 물이 계속 흐르듯이 육체가 없으면 정신은 자유로워져. 한순간 발레리는 남편이 미쳐버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반박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없애버릴 순 없어. 그건 죽음이야. 꼭 그렇지는 않아. 우리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뇌를 따로 떼어내어 영양액 속에 보존하면 되는 거야.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도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술은 어느 목요일에 실시되었다. 귀스타브는 아내와 두 자녀와 비밀리에 초청된 몇몇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 속으로 운둔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완전한 운둔자가 되기 위해 외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절제 수술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전신 절제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의 동료 의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두개골을 열었다. 그건 자동차 엔진을 점검하기 위해 보닛을 들어올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정수리에서 도려낸 뼈를 아무 쓸모없는 뚜껑이라도 되는 양 알루미늄 통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뚜껑이 열리자 팔딱팔딱 뛰는 발그스름한 기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생각을 관장하는 그 기관은 아마도 마취 때문에 생긴 인위적인 꿈에 잠겨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뇌에 딸려있는 기관들을 차례차례 잘라나갔다. 먼저 시각신경과 청각신경을 자르고 이어서 뇌에 피를 보내는 경동맥을 잘랐다. 그 다음에는 등뼈에서 조심조심 척수를 빼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자 부속물들은 말끔히 제거되고 진짜 뇌라고 할 만한 것만 남았다. 의사들은 매우 신속하게 그것을 투명한 영양액으로 가득 찬 표본병 속에 넣었다. 그러므로써 뇌는 끄트머리만 남은 경동맥을 통해 영양액 속의 당분과 산소를 직접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시각신경과 청각신경이 잘려나간 자리는 기능을 못하도록 끝이 아물려져 있었다. 의사들은 뇌와 영양액을 항상 일정한 온도로 보존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귀스타브 루블레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작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 그는 사전에 작성해놓은 유서에서 자기 시신을 가족 묘소에 묻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대신 과학이 육신의 굴레에서 해방되도록 자기를 도와주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담례로 자기의 장기와 근육과 연골과 혈액과 갖가지 체액 등을 과학에 바치겠다고 했다. 연구자들이 그것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아빠는 돌아가신 거야?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가 황황히 대답했다. 아니야, 아빠는 여전히 살아계셔. 단지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야. 막내둥이 딸은 구토증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저게 우리 아빠란 말이야? 그러면서 아이는 영양액 속에 들어있는 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래, 너희는 이제 아빠에게 말을 걸 수도 없고 아빠 말을 들을 수도 없어. 하지만 아빠는 너희 생각을 아주 많이 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러리라고 확신해. 발레리 루블레는 자신과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녀는 남편 없이 늙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표범병 속의 분홍빛 살덩이는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투명한 액체 속에 그저 조용히 떠있을 뿐이었다. 딸아이가 다시 표범병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를 거실에 살게 해요. 그러면 아빠를 매일 볼 수 있잖아. 처음에 표범병은 거실 한복판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식구들은 어항처럼 불이 밝혀진 표범병 속의 뇌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었다. 아이들은 때때로 커다란 채소처럼 생긴 그 불구죽죽한 살덩이에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좋은 점수 받았어요. 아빠, 제 말 듣고 계세요? 아빠도 기쁘시죠? 발레리 루블레는 아이들이 표범병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뇌를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흠칫흠칫 놀랐다. 그녀는 특히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방식에 관해서 묻곤 했다. 예전에 귀스타브가 그 분야에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터라 마치 표범병 밖으로 어떤 대답이 새어나올 것만 같았다. 한편 귀스타브 루블레 박사는 오감의 자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 나름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는 잠을 자지도 않았고 꿈을 꾸지도 않았다. 하염없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가에 관해서 회의를 느꼈다. 가족과 친구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저버린 자신을 책망했다. 하지만 이내 개척자다운 그의 면모가 되살아나면서 오로지 그만이 할 수 있는 실험에 몰입하게 되었다. 일찍이 얼마나 많은 은둔 수행자들이 그처럼 고요한 경지에 도달하기를 꿈꾸었던가. 설령 누가 그를 죽인다 해도 그는 아마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리라.
지식의 광대한 지평이 내면 세계의 무한한 파노라마가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정신의 심층으로 잠수함으로써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이하고 엉뚱한 여행을 떠난 셈이었다. 세월이 흘러 발레리 루블레는 할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기스타브의 발그스란 뇌에는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다. 자식들이 성장함에 따라 표범병이 그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소파를 새로 들일 때가 되자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기스타브의 뇌를 텔레비전 옆에 거실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뇌에 다가가 말을 거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자식들은 자기들 아버지 옆에 어항을 설치하자는 생각을 했다. 처음엔 그 생각에 그들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투명한 표범병 속에 담긴 뇌를 20년 넘게 보다 보면 그것이 한낱 가구로 여겨질 만도 하다. 그들은 어항에 이어서 식물들을 귀스타브 주위에 들여놓았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의 조각상과 할로겐 램프를 갖다 놓았다. 발레리 루블레가 세상을 떠나던 날 아들 프랑시스는 아버지의 무심함에 몹시 화가 나서 뇌가 담긴 표범병을 부셔버리려고 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는 그저 초연하기만 했다. 인정머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이 살덩이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프랑시스가 표범병을 높이 들어올려 개수대에 던져버리려고 하던 찰나 누이 동생이 그를 제지하였다. 귀스타브는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바람에 거실에서 주방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프랑시스 루블레와 그의 누이 동생도 세상을 떠났다. 프랑시스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일렀다. 저 뇌가 보이지? 저기 표범병 속에 들어있는 것 말이다. 저것은 80년 전부터 명상을 계속하고 있는 내 할아버지의 뇌다. 네가 책임지고 저것을 보살피거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때때로 영양액을 갈아주어야 한다. 뇌가 기능하는 데에는 당분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포도당 1리터면은 6개월 동안 영양을 공급하기에 충분할 게다. 그러는 동안에도 귀스타브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의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여 인간의 사고와 관련된 많은 비밀을 알아냈다. 그는 뇌로만 남음으로써 완전한 묵상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명상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상의 효율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 그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졌다.
그리고 그 해답들이 서로 대조되고 검증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 다시 새로운 해답이 나타나곤 했다. 그의 사고는 마치 갈수록 가지가 복잡해지는 나무처럼 뻗어나갔다. 사고의 가지들은 종종 서로 대비되고 보완되면서 새로운 가지들을 낳았다. 물론 그에게도 때때로 그리움과 아쉬움이 찾아왔다. 아내 발레리와 자식들과 생크림 케이크가 그리웠고 몇몇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뭉게구름 피어나는 하늘과 별이 총총한 밤도 보고 싶었다. 밤에 잠을 자면서 환상적인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지는 꿈을 꾸어보고 싶기도 했다. 쾌감이나 추위나 더위 같은 것을 느껴보고 싶었다. 심지어는 고통마저도 그리웠다. 사실 자극이 사라진 삶은 그저 고요하기만 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무척 따분했다. 하지만 귀스타브는 그 실험을 후회하지 않았다. 치러야 할 대가가 적지는 않았지만 삶의 의미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에 비하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능력을 발견하는 방법도 터득하였다. 뇌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었다. 그는 그 영역들을 탐색하여 25개의 상상력 층을 발견했다. 이 상상력 층들은 저마다 대단히 복잡한 환상들을 100여 개씩 품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사고에 관한 기존의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만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다. 처음에 발견한 25개의 상상력층은 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그 밑에는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상상력층이 9,872개나 더 있었다. 그는 자기가 파이프 오르간 음악을 좋아하는 진정한 까닭이 무엇인지도 알아냈다. 파이프 오르간은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소리를 가장 풍부하게 지닌 악기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에게는 이제 그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게 참으로 아쉬웠다. 프랑시스의 아들이 죽었다. 그도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저기 주방 잔장 위에 있는 표본병이 보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내 증조부의 뇌다. 영양액을 때때로 갈아주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라. 또 바람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덕분에 귀스타브는 명상과 정신세계 탐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이제 그가 탐사하는 것은 상상력이나 기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삼트라고 명명하였다. 그것은 인간이 아직 활용하지 않는 사유 방식으로서 그 주된 작용은 개념과 개념이 서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개념 간의 분리와 대립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이 삼투는 정신을 황홀하게 하고 상상력의 또 다른 층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무의식보다 더 깊은 삼투의 영역에도 상상력의 새로운 광맥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엄마, 저건 웬 고기 덩어리야? 저 위에 어항 속에 들어있는 것 말이야. 그거 만지면 안 돼, 빌리. 물고기야? 아니야,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니. 저건 네 조상님 중에 한 분이시다. 아직 살아계시지만 남아있는 건 뇌뿐이지. 우리 집안 대대로 저 뇌를 가부처럼 보관해왔단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 그저 온도나 잘 맞춰주고 이따금 포도당만 갈아주면 돼. 이틀 후 빌리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다. 친구들은 모두 그 표범병에 호기심을 느꼈다. 와, 야, 우리 저거 내려가지고 볼까? 안 돼, 엄마가 손대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귀스타브는 삼투의 영역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한결 황홀한 상상력의 영역을 발견했다. 가장 기이하고 엉뚱한 꿈들과 광기에 발작이 오는 곳이 바로 거기였다. 그가 몽환의 영역이라고 이름 붙인 그 부위는 이해력이나 창의성과 관련된 18만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의 층에는 더없이 기상천외한 발상들이 들끓고 있었다. 귀스타브는 행복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정신세계 속에 운둔해 있는 것이 전혀 따분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그는 무언가가 자기를 따끔따끔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다. 안 돼! 그만해! 빌리가 제 친구에게 소리쳤다. 네가 케첩을 거기 계속 부으면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잖아! 귀스타브의 뇌는 영양액 속에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음을 느꼈다. 그 물질은 엄청난 환각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기상천외한 발상들로 들끓던 몽환의 영역에 섬광이 번쩍거리면서 지진과도 같은 격동이 일었다. 그는 10분 만에 몽환의 영역을 구성하는 18만 개의 층을 다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귀스타브의 뇌에 미세한 경련이 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 살아있어! 이게 움직여! 네 조상님은 소스를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 식초를 조금 부어볼까? 다시 섬광이 번쩍였다. 식초는 케첩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어마어마한 효과였다. 굉장한 사건들이 귀스타브의 내면 세계를 뒤흔들었다. 검은 회오리 바람이 불고 짙은 청색 바위들 속에서 형광을 바라는 주황색 액체들이 분출하는가 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가 물결을 이루고 머리가 작은 해마의 모습으로 바뀐 박쥐들과 우스꽝스러운 얼굴들이 나타났다. 귀스타브의 정신은 어떤 종류의 환각 상태보다도 기괴하고 황당한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다. 갑자기 잔디밭이 펼쳐지는가 했는데 풀줄기 하나하나가 모두 날선 단검으로 변했다. 몽환 속에서조차 그에겐 다리가 없었다. 그는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그의 뇌는 날카로운 칼 끝에 스칠 듯 말 듯한 높이로 날고 있었다. 그는 잔디를 마치 한 조각의 카펫인 양 들어올려 몽환의 영역 밑에 감추어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였다. 그가 카타르시스라고 명명한 그 세계는 은하와 항성과 행성들을 품고 있는 하나의 완전한 우주였다. 뇌 속의 몽환 영역 바로 아래에 하나의 우주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뇌 속에 수십억 개는 좋게 될 만큼 많은 별이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었다.
빌리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다.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조상님의 뇌를 생크림과 딱딱한 과일로 뒤덮어 놓고는 계속해서 그 위에다 아무것이나 닥치는 대로 쏟아붓고 있었다. 뇌만 남은 아저씨, 잼을 좀 더 드릴까요? 빌리 어머니는 아이들을 쫓아냈다. 그런 다음 역겨움을 참아가며 조상의 뇌를 수돗물에 헹궈 다시 표범병 속에 넣었다. 그녀는 뇌를 수돗물에 헹구는 게 잘하는 일이라고 믿었다. 수돗물은 염분이 없기 때문에 뇌의 무수한 신경세포를 파괴시켰다. 수돗물이 케첩이나 생크림보다 더 해롭다는 사실은 이내 분명해졌다. 케첩과 생크림에 덮여있을 때 귀스타브는 우주적인 정신세계를 더없이 빠른 속도로 돌아다녔다. 그 세계는 뭐라고 더 형용할 말이 없을 만큼 굉장한 세계였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뇌가 10%밖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생각은 틀렸다. 귀스타브 루블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들의 뇌가 지닌 능력의 100만 분의 1밖에 활용하지 않는다. 빌리의 학교 친구들은 빌리 어머니가 다시는 손을 대지 말라고 타일렀음에도 표범병과 그 안에 든 이상한 물건에 부쩍 더 관심을 보였다. 어쩌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겼는지도 몰랐다. 친구들의 성화에 시달리던 빌리는 이참에 용돈이나 좀 벌어보자는 심산으로 돈을 받고 아이들에게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다. 이게 뭐야? 우리 조상님이야. 뇌 아니야? 맞아. 몸속에 들어있는 게 실증나서 몸을 버리고 나오셨나 봐.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요. 미친 사람 아니었어.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이분은 아직 살아계신 거래. 그러자 한 녀석이 짜증을 내며 다짜고짜 영양액 속에 두 손을 담그더니 뇌를 획 꺼내들었다. 야, 야, 조심해!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빌리가 소리쳤다. 녀석은 그 서슬에 깜짝 놀라 뇌를 타일바닥에 떨어뜨렸다. 우리 조상님을 도로 영양액 속에 넣어줘! 하지만 벌써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마치 럭비공을 가지고 노는 듯한 광경이었다. 우리 조상님을 돌려줘! 빌리의 항의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뇌는 잉크로 얼룩진 손에서 잼이 묻은 손으로 넘어갔다. 결국엔 한 아이가 농구공을 바스켓에 던져넣듯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골인시켰다. 빌리는 그것을 다시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에게 뇌가 없어진 사실은 알려야 했다. 빌리는 어떤 아이가 그것을 훔쳐간 모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쓰레기통에 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턱이 없는 빌리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 집 앞에 놓인 쓰레기 수거함에 비워버렸다. 영양액을 잃은 귀스타브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었다. 거리를 떠돌던 개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와서 그를 쓰레기 수거함에서 끌어냈다. 세상의 모든 은둔 수행자들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연륜이 깊은 귀스타브 루블레를 궁지에서 건져낸 것이다. 하지만 개에게는 그 뇌가
한낱 고깃덩어리일 뿐이었다. 귀스타브는 허망하게 개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떠났던 한 남자의 깊디 깊은 사유는 그렇게 끝이 났다. 죽음을 맞기 직전에 귀스타브는 깊은 내면 세계의 밑바닥에 닿았다. 하지만 명상을 끝내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의 심연뿐이었다. 그 심연을 보고 그는 아찔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자 문득 죽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흥미진진한 마지막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평온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개는 식사를 끝내고 가볍게 트림을 하였다. 그리하여 귀스타브 루블레의 사유 중에서 아직 남아있던 것들이 모두 저녁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